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백팩 배틀즈 2일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 액세스 출시한 지 2일차 됐고요. 오늘은 어제는 파이로맨서 위주로 좀 했는데 파이로맨서 골드 올렸거든요? 오늘은 신 캐릭터 버서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판 해봤거든요? 한 판인가 두 판 해봤는데 버서커가 약간 좀 어제 제가 해보기로는 좀 난이도가 쉬우면서 강한 뉴비들을 위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는 제가 좀 진짜 성능적으로 좋다 생각한 덱들이 덱 한 두 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한번 가보자. Let's do it! 게임 스타트. 백팩 소식 듣고 더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백팩 이제 출시됐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버서커. 버서커에게 필요한 것은 사나움과 터프함 그리고 분노입니다. 무시무시한 전투 경로 동안 버서커는 자연의 힘 그 자체가 됩니다. 일단 버서커는 대장간의 망치, 힘마다 추가로 1피해를 더하는 무기를 들고 있고요. 2에서 5 데미지고 유닉 아이템이고 재사용되기 시간은 3.5초. 좀 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로 이제 다른 무기들을 강화할 수 있다. 아이템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기본 아이템 중에서는 요렇게랑 장갑은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고 여기 뭐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전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 볼 예정. 양날도끼. 양날도끼 이거 한번 써볼까? 그리고 가방은 더플백.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5초 동안 전투 경로를 발생한다. 한 번만 발생하고요. 5초밖에 발동을 안 합니다. 아이템으로 늘려줄 수 있는데 그리고 전투 경로 동안 내부에 위치한 아이템이 30% 빠르게 발동한다.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자, 이 전투 경로를 이용해서 피 절반 단 다음엔 버티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버서커 캐릭터의 특징입니다. 일단 뭐 이게 기본 설명이고요. 지금 뭘 갈까? 일단 처음에는 그냥 목검이나 지팡이로 그거 해야 되나? 목. 목. 목검으로 일단 버텨볼까요? 일단 이렇게 숯이랑 대장간 망치. 근데 1레벨 솔직히 별로 안 셀 것 같은. 와! 아니 쇼포를 가방 안에 안 넣었다고? 윌리엄 씨? 갓! 요렇게 전투 경로가 발동합니다. 윌리엄 씨 그건 아니지. 일단 수술 한번 해볼까? 숯! 포션! 숯! 그렇지. 숯 하나 뽑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버클러도 하나 만들고. 이 사람도 간 거 보니까 약간 초반에 버스커가 좀 쓸게 애매한가 보다. 갓. 자, 방패 하나 가서 가시방패 만들고. 가시방패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면 좋은 듯? 왜냐면 파이로맨서가 공격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그리고 장갑 이거 가고 싶네요. 장갑 이거 좋던데. 그리고 웬만하면 망치로 두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가자. 돌멩이 3개.
돌 많이 던지자. 주변에 무기 데미지 2 증가. 얘는 상대는 가시방패 같네요. 전투경도 발동. 받는 피해량 20% 감소. 갓. 가시방패 35% 확률로 피해 4를 맞고 상대 스탠에 0.4 제거하고 가시를 1 획득한다. 최대 3회. 일단 공속가방 가고요. 바나나 하나 가집시다. 세일하는 거 일단 사보고. 그래 돈이 없네요. 가방 일단 묶어볼까? 상 갓. 마나오브. 근데 얘가 마나오브를 쓸 수 있나? 마법템은 쓸 수 있는데 마나오브 관련이 딱히 없다. 스태미너 백. 얘 버서커라 만화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 어! 갑바! 드디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다. 갑바 하나 업그레이드 합시다. 용빈을 갑옷.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망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템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그냥 들고 가는? 계속?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나왔다. 복귀 3에서 6 데미지고 가는 적중시 가는 피해 1 증가. 용빈의 갑옷은 전투 경로 돌입하면 방어 40, 받는 데미지 15% 감소. 그냥 가죽 갑옷 업그레이드 된. 복귀를 쓰는 게 맞지. 근데 칸이 없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기억자네요. 장갑 묶고. 웬만하면 가방 나와야 되는데. 돌멩이 팔고 장갑 일단 사둘까? 일단 이렇게. 스태미너 1.4, 5에서 8 데미지 센데? 아, 내 스태미너 없다. 과연! 아, 내 상대 방패가 너무 많다. 아, 까비. 요거는. 얘 팔아야겠는데요, 영웅이검? 해보니까 스태미너가 좀 바나나 한 개로 안 된다. 용의 발톱 만듭니다. 어? 복귀 두 개. 이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복귀 두 개가 합쳐지네? 스태미너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스태미너 포션. 전투 경로가 2초 더 길게 지속됩니다.
일단 스텝포션 하나 가고 일단 요렇게 가시목걸이 갑시다. 파인애플까지 갈진 모르겠다. 스태미나는 확실히 없다. 발동! 전투경도 발동하면 0.8초. 와 센데? 야, 좀 센데요? 근데 아 아니다. 자 도끼 두개 합쳐지니까 양날도끼. 와 크기 뭐야 이거 씨. 크기가 엄청 하나 둘 셋 넷 다 8칸? 가는 피해가 2 증가합니다 때리면. 그리고 추가 공격 전투 경로에 돌입하면 추가 공격을 가는데 두 대씩 때린대요. 그리고 가는 피해는 3씩 증가하고 전투 경로 때 피해 증가해서 확 녹이는 그런 타입이네. 와 미쳤네. 웅장한데? 일단 공속가방 다 여기다 넣고 자 그리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35% 확률로 0.5초 동안 기절? 이 아이템과 활성화된 아이템 위치한 아이템이 5%의 추가 명중률을 그리고 5%의 추가 치명타를 지닙니다. 전투 경력 동안 50% 빠르게 활동. 황동 너클로 때리는 거네. 모르는 제작된 아이템마다 해당 무기가 가는 피해 2 증가하고 스태미너 적게 사용. 디어 우드는 받는 데미지 10% 감소. 자연 아이템마다 전투 경로가 0.5초 더 길게 지속. 전투 경로 동안 1초마다 7을 회복하고 마나 2를 획득. 늑대 엠블럼 동료 늑대가 상점에 등장. 5 이상의 힘을 보유 시 30% 확률로 디버프 저항. 활성화된 위치의 무기는 10%의 치명타 확률 획득. 펜마다 증가. 룬이 상점에 등장합니다. 소켓에 배치된 보석마다 소켓 행운을 1 획득. 3초마다 행운 2를 사용해 무작위 버프를 획득합니다. 주술사 가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에 양날도끼가 보석을 5개 박을 수 있더라고요. 배치 좀 하고 주술사 가면 3초마다 행운 2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힘을 얻거나 마나를 획득하거나 마나 상대 마나 제거 상대 스태미나 제거. 전투량도 더 길게 지속. 치즈 최대치력 10을 획득하고 무작위 버프를 획득. 여거 못 참죠. 치즈 먹어야지. 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안 나오네. 전투 경도 발동. 그렇지. 아 내 스태미너가 스태미너 38. 와 데미지 센데? 37에서 43 딜. 어 양날도끼 데미지 많이 센데? 최대 체력 10을 획득하고 무작위 버프 좋습니다. 아 근데 바나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투경 동안 40% 빠르게 발동. 돌피우 포션 방어 45 획득시? 얘 40 방어 쌓는 거 하나 더 필요하네? 아, 밑에 포션을 연결하든가? 디버프 10개 정화? 아이 반갑습니다.
대장간 망치. 일단 고. 무지개 슬라임 가네 이 사람. 아, 스태미너가 많이 딸리긴 한다 내가. 갓! 와 뭐야 36에서 40일들 좋아요. 가속의 장갑 한 개 더 먹어지. 번에나 한 개 더. 대장간 망치 말고 소장간 망치는 없나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주말이라 그 놀고 오셨나 보네. 소장간 망치요? 요즘 그 개그맨 김대희 씨 그 뭐냐 아재 개그 배틀 코너를 요즘 보거든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지금 남는 칸이 딱 6칸. 배치를 다시 제대로 하면은 다 넣을 수 있다. 요게 제일 낫나? 스태미너 하나는 스태미너 하나는 치즈. 물약 버프를 더 얻자. 내부에 위치한 포션이 처음 소모 시 무작위 버프. 이런 버프 4개. 아, 네, 보석이, 룬이 안 나오네? 룬이 상점에 등장합니다. 룬이 나와야 될 것 같, 와! 와, 뭔데, 데미지! 너무 센데? 양날도끼 144딜. 177딜. 너무 센데? 어, 가죽 부츠도 강화할 수 있어요. 스태미너 백. 장갑이랑 스태미너가 많이 떠야겠는데요. 뭐야 시작하자마자 체력 달고 시작했어. 아 전투경도 발동했는데 이게 진짜 스태미너가. 와 부활. 아 파이롬에서는 저 부활이 문제다. 오! 와 까비! 와 데미지 깡딜로 잡을 뻔. 데미지 53에서 59. 와 너무 아쉬운데? 모자 3초 동안 받는 피해 25% 감소. 용변의 부추 25% 확률로 빙결에 저항합니다. 무작위 디버프 3개를 정화하고 전투경도 돌입하면 힘 1랑 방어 8을 100드. 저는 그냥 무조건 일단 모자 하나 가고 스태미나 하나 포션. 얘 이제 써도 되는데 돌피부. 이러면 이제 어? 석재 투구? 석재 투구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아 아니구나. 어? 괜찮다. 5초 동안 받는 피해 감소하고 방어 20을 100드. 아 근데 안 합치는 게 낫겠다. 스태미너 포션까지 먹게. 상대는 황동 너클. 네 질 수가 없죠. 어? 지네? 아니 빈칸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진 거는 내 덱이 지금 약하단 건데.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랑 15% 증가 매룬. 미쳤다. 보석 박으면 행운 1개 획득. 가시목걸이 전투 경로가 2초 더 길게 지속. 아, 나 바나나가 안 나오네. 말하기가 무섭게. 저 지금 바나나가 필요한데. 다람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다람쥐 빌드가 생각이 나네요. 다람쥐가 사기야. 버프를 다 가져가서. 83! 갓! 와! 어, 양날도끼 센데? 여기서 스태미너만 챙기면? 바나나 한 개 더 넣고 싶다. 가방 노립시다. 진짜 세다. 아, 자수정 제 버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물론 2일차지만 버프 제거하거나 강탈하는 애들이 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이제 자기 버프 쌓는 애가 세가. 오, 버프가 없어도 이긴다. 버서커 깡딜로 잡는다. 깡딜 센데? 뭔데 이걸 이겨? 이걸 이겨버리네요. 바나나 여기 들어가고. 2칸짜리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요렇게 할까? 일단 이렇게? 자, 상대는 가시 독활 가시 쇼포우 독담 초대 발동. 와, 아니 너무 센데? 뭔데 이거? 제대로 쓰니까 미쳤네? 전투 530딜 584딜 전투 경로 발동하면 피가 안 달아요. 절반에서 피가 잘 안 달아. 어? 전설 룬 하나 더 나왔다. 오소리의 룬 적중시 3% 빠르게 발동. 이거 완전 스태미너만 챙겨주면. 치즈 하나 더 나왔는데. 가방 바나나 다 합칩시다. 그냥 스태미너 다 쓰기 전에 농인단 마인드. 와, 이거는 좀 힘든데요. 쌍슬라임. 와. 뭐야 118 갓. 너무 센데? 얘 전투 경로 발동하면 공속 40% 발동인데 두 개라 80%라 그냥 녹아버리는데요? 스태미나까지. 이러면 진짜 농담 아니라 스태미나는 충분하다. 이제 뭐 이런 것만 챙겨주면. 스태미나 11
흡혈 16, 피가 시대. 발동. 어, 센데? 상대 센데? 갓! 이걸 이겨? 어, 상대 피장갑 두 개, 물론, 배치가 최적화 배치는 아니지만. 나름 쎘는데 상대도 542드. 자, 피해 감소도 있나, 여기? 치유한 거 없고, 피해 감소량이 없는 게 아쉽네. 굉장히 셉니다. 심지어 포션 한 개 더 있었다. 자, 무적 하나 가주면 죽을 수가 없다. 가시목걸이 하나 더. 전투 경로 지속시간 6초 증가 3개라. 자, 버서커 양날도끼 덱으로 마지막 상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do it! 이제 무적 한번 쓸 수 있고. 아, 마지막 용덱은 좀 힘드네. 근데 다행인 건 에메랄드 새끼용이 많다는 거. 무적 쓰고 122! 와! 뭔데 129요? 양날도끼 데미지 68에서 74. 와, 미쳤는데? 이게 오소리의 룬이 좀 좋다. 공속이 0.48초. 그 크로스블레이드 보는 것 같다. 크로스블레이드 크로스블레이드 느낌 나네? 가암피해 799. 799 미쳤네. 자, 요렇게 버서커 덱 한번 해봤습니다. 버서커도 버서커의 재미가 있네요.